그거는 왜 그러냐? 자, 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객체가 들어있어요? 리모컨 들어있어요? 리모컨의 복사본이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그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자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int a를 10이라 하고 a 넘기고 나서 system.println f a는 변한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이렇게 int 뭐 데이터를 해볼게요. 데이터를 15 고친다. 분명히 뭐다? 여기서 a는 10이었지만 요걸 이렇게 했는데 변함이 없잖아요. 그쵸? 왜 변함이 없어요? 빌려준 게 아니에요. 빌려줬으면은 얘가 그 값을 바꿨으면 그게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줬잖아요. 빌려준 게 아니에요. 이건 a의 10이에요? 10. a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 생각을 해봐요. a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공간이죠. 여기까지 해세요. 네. 공간을 빌려줄 수 있어요?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킬 때 우리 집에 있는 공간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주소를 주는 거죠. 찾아오라고. 공간은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둔산동 땅을 다 샀어요. 둔산동 땅을 친구한테,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을 얘한테 잠깐 빌려주고 얘가 그걸 작업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다? 그냥 10이에요. 그러니까 A 안에 있는 10이 어디로 복사된 거다? 여기로 복사된 거예요. 얘가 백날 복사본을 가지고 작업해봤자 원본의 의미가 변경된다 안 된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하세요? 여기를 1000으로 바꿔도 뭐예요? A는 여전히 뭐예요? 자,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하고서 new 하고서 int 이렇게 하고서 자, 첫 번째는 20 넣고 20 넣어볼게요. 이건 알겠죠? 그럼 뭐예요? 두 칸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두 칸짜리. 0에는 뭐 들어있다? 10.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넘겼어요. 이거 넘겼으니까 여러분 요 타입은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걸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요거를 10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과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요건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자 리모컨이면 똑같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A예요?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이에요. 지금 리모컨이 복사되어서 여기로 들어간 거죠. 엄연히 다른 리모컨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다른 걸 지목하고 있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리모컨이 얘를 가리켜요. 네. 얘를 복사했어요. 걔도 결국 누굴 가리키죠? 원래 컨. 다른 리모컨이지만 그러니까 리모컨 두 개로 TV 하나 조종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사되어도 어쨌든 얘는 뭐다?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이 본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얘도 이 본체를, 그러니까 이 A도 뭐예요?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고 얘도 뭐예요? 요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잘 보세요. 자, TV가 이렇게 있어요. TV가 여기 채널이 지금 몇 번이나? 채널이 12번이에요. 12번. 자, 채널이 14번이 여기까지 알겠죠? 자, 여기 이제 리모컨이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어요. 자, 요 채널로 이 리모컨으로 채널 올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15.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올렸어요. 뭐가 돼요? 16. 16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리모컨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리모컨이 두 개예요. 두 개. 엄연히 이 리모컨이 뭐예요? 서로 다른 리모컨이에요. 다른 리모컨이 서로. 그러니까 리모컨이 두 개인데 근데 이 두 개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A 안에 10하고 20이 들어있다 생각했죠. 지금
아니잖아. 아까 생각을 해봐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정말? 어디 들어있어요, 값은? 여기 들어있죠. 애초에 여기 들어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해돼요? 바뀌는 거 이모콘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역별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가요? 시바. 아니요, 리모콘. 네. 리모콘. 그러니까 이 10하고 20은 어디 생긴다? 객체는 저기 다른 지역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A를 복사한다는 게 10하고 20이 들어있는 그거를 객체를 복사 이런 애가 두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얘는 여전히 TV는 여전히 하고 지금 뭐만 복사된다? 리모콘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리모콘 복사를 1번을 눌렀으면 1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번을 10으로 바뀌면 10번이 나온다. 100이 나왔죠 지금. 리모콘이 변한다는 거죠? 네. 아니요. 이게 리모콘이죠. 네. 그쵸? 리모콘에 0번째 버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튼이. 그쵸? 여기다가 버튼에다가 뭘 넣어요? 100을 넣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00이 저장될까요? 이게 여기로 전송이 될까요? 리모콘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리모콘이에요. 얘가 TV예요. 얘가 TV. 이 TV는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네,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 들어있다? 10하고 20. 그러면은 요건 뭐예요? 변수. 그렇죠, 변수죠. 변수에 뭐가 저장돼요? 여기 변수가 있는데. 요 두 개가 여기로 저장됐었어요.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리모콘에는 버튼이 몇 개다? 버튼이 두 개. 그쵸? 그리고 얘가 여기서 여기다가 10을 넣어요. 그러면 10이 여기 저장될까요? 여기로 전송이 될까요? 이 신호가. 요게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이. 자.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신호가 어디로 가요? TV한테 가죠. 얘가 TV라는 건 알겠어요? 네. 얘가 리모콘이죠. 얘 역할은 뭐예요? 숫자 두 개를 관리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저장하는 역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실체가 아니죠. 얘는 실체가 아니라 뭘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요 두 개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 안에 빔 프로젝트의 원리가 들어있을까요? 그건 다 저기 들어있잖아요. 내가 어떤 버튼 여기다가 여기 안에다가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 10이 생기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 10을 넣어요. 여기다가 숫자에 10을. 그게 그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이 10이 어디로 전송된다? 여기로 전송될까요? 여기 전송될까요? 앞에 전송돼요. 여기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되시나요? 요거는 데이터가 없어요. 안에. 여기까지 오케이. 데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30이 나왔죠. 네. 자, 요거 행위가 이해가 돼요? 요 행위가? 네, 그거. 이 행위가 뭐예요? 한번 설명해봐. 그게 나와 있어. 첫 번째 변수 안에 1번 0번판에 30이 들어있다. 들어있다? 넣는다. 넣는다. 그럼 A 안에 저장되는 거예요? A 0번에 저장. A는 얘인데요? 여기 저장돼요. 이게 일단 혹시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A는 뭐예요? 얘예요. 예. 원격 조종이란 말 혹시 알죠? 원격 조종. 이게 실제로 A에 저장하는 거가 아니라 A를 이용해서 A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객체가 있을 거,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는 몇 칸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번째 칸에? 첫 번째 칸에 뭘 넣는다? 30을 넣는다. 그럼 실제로 30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게요. 시스템 점 이게 뭐예요? A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값을 출력하는 거다? 틀린 거예요. 실제로 뭐다? A 안에는 값이 없어요. A의 뭐예요? 일본에서. 여기 그렇죠. 여기랑 대응되는 요 공간에 있는 값을 원격으로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요 함수 말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TV가 몇 개예요? TV가 리모컨은? 뭐 나와요? 100.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A를 건들지도 않았는데 A가 어떻게 100이 되죠? 애초에 A에는 값이 없었어요. 다 어디 있다? 객체에 있는 거예요. 1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됐어요. 자 그냥 단순히 요 일을 잘 보세요. 요 일을 네. 이렇게 하면은 요 A의 값이 어디로 복사된다? 여기로 복사되죠. A 안에 있는 값은 뭐다? 리모컨이죠. 리모컨이 복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B라고 해볼게요. B. 자, 뭐 나올까요? 100. 됐어요. 새로운 TV를 만드는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인트 몇 개 저장할 수 있다? 두 개.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00 들어있고 이렇게 하면 뭐 들어있다? 10, 20이 들어있다. 근데 어디 만들어진 거죠? 그건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이 코드에 안 보여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죠? 이런 문법을 통해서 얘는 대상은 아니지만 그 대상을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하나 줘요. 컨트롤러 리모컨.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 뭐 나와요?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일종의 얘가 일명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이 리모컨이 원래는 누굴 바라보고 있었다? 얘 한 명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리모컨, 전혀 다른 객체가 생겼죠. 이제 걔를 A 안에 누가 저장된다? A는 이제부터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제 리모컨은 하나인 거예요. 방금 하셨던 코드. 리모컨 하나지. 어, 그렇지. 이제 이 리모컨이 여기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기존의 연결은 끊긴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하면은 뭐다? 여기 나오는 거. 요건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A 안에 뭐가 들어있죠? 리모컨. 복사된 건 뭐다? 리모컨. 실체가 복사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리모컨만 딱 두 개 생긴 거예요? 리모컨이요. 네. 그래서 자 그리고 혹시 이 차이 알아요?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럼 이 세상에 10은 몇 개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도 10이 들어있고 여기도 10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여기 공간 두 개가 있죠? 여기 뭐 저장된다? 10. 여기 뭐 들어있어요? 20.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 안에 숫자 두 개가 들어있겠네요? 그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안에 뭐 들어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한다? 객체라고 하는데 얘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리모컨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 자, 그럼 요 안에 10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한의 10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죠. 뭐 들어있어요? A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이제부터 정확히 설명해드릴게요. A는 변수예요. 변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예요. 리모컨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A 안에는 리모컨이 있어. 근데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B변수. 이게 B변수, 이게 뭐다? A변수죠. 이게 무슨 뜻이다? A 안에 B를 넣는다? 아니, B 안에 A를 넣는다? 그게 아니죠? 이건 뭐다? A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값 취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네? 복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5면은 이건 뭐예요? 5죠. A 안에 있는 값이 여기로 복사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화살표가 반대죠. 참고로 이렇게 얘로도 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맞아요? 여기까지 돼요?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생전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얘랑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복사하면은 얘가 생겼죠. 얘로도 새로운 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로도 누굴 가르치겠다? 얘가 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이해? 그럼 위에 TV가 바뀌면은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10이 나오는 거? 이 여기서 10이 나오는 건?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10은 A 안에 없어요. A 안에 들어있는 건 리모컨일 뿐인데, 이게 뭐다? A와 연결되어 있는 객체의 0번째 칸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이건 뭐예요? B와 연결되어 있는 객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네. 다음에 함수를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Static void. 이건 함수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 하나 있는 것만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내가 B를 넘겼어. 자, 이거랑 이거랑 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int c 들어있다. 자, 지금부터 생각해봐요. A랑 B의 C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이제 이해가 됐네. 요거 420 하면은 이거 실제로 A랑 B랑 C랑은 그 어떤 차이도 없어요. 애초에 요 안에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단순히 그냥 한낱 리모컨에 불과하고, 어차피 데이터 저장은 누가 돼 있어요?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리모컨으로 하던 네, 결국 같은 거예요. 끝.